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1999년생의 싸이월드 이제 한 달 시한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확히 이제 싸이월드 세대 아니었나요? 그죠? 아, 저희가 그쵸? 이제 싸이월드 하셨어요, 다들? 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요? 쪽은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저희 어차피 저는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싸여서 뭘 안 될 걸 알아요? 아, 인싸가 안 된다? 싸이 하면은 또 그 방문자 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 하루에 투데이 100이라는 숫자가 찍고 싶어서 맞아. 진짜 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봇 여러 번 돌렸습니다. 봇을 돌렸다고? 봇을 돌렸다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컴공을 좀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 투데이 찍으려고? 아 근데 이게 은근히 친구들 사이에서 투데이가 몇이냐 아 그죠 중요하죠 몇이냐, 이게 좀 친구들을 사귀냐 마냐의 그 기준이 야, 됐기 그때 때문에 그때 참 중요했죠 그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역사부터 봐야겠죠. 간단하게만 할게요. 정말 간단하게만 할게요. 야, 버디버디를 모르신다고요? 버디버디? 형들 90년대 초반생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딱 91년생인들입니다. 91년생들. 에이. 그래서 싸이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98년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야, 98년.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카이스트, 이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공부하던 이제 한 6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이제 창업 동아리, 6명이 이제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볍게 이제 싸이월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창업 동아리에 뿔뿔이 흩어져요. 뭐 여기서 3명이 다녀서 뭐 각자 다른 회사로 만든다거나 했는데 그 3명이 간 이제 3명이 나눠졌다고 하는데 피플스퀘어였나? 피플스퀘어가 이제 싸이월드 전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 이거 투자가 잘하면 들어올 것 같다 해가지고 나머지 3명이 싸이월드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99년도 9월 1일에 이제 본격 주식회사 싸이월드가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초반에는 투자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뭐 2000년도, 2001년도 사실 조금 힘들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확 하고 끝내자. 그게 이제 2001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불태운 게 이제 클럽 중심 서비스에서 개인 홈페이지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미니홈피나 미니미나 미니룸 도토리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개인 홈페이지로 했는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간 거죠. 원래 다음 카페 같이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다음 카페 블로그 같은 시기였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 이런 거 하니까 2002년도부터 갑자기 인기가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딱 2년 뒤에요. 2003년도에 이때 이 싸이월드의 가장 큰 적은 얘였어요. 얘가 싸이월드의 가장 큰 적이었다고 해요. 경쟁자? 네. 얘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파일구리 노라조도 있네요. 이 프리첼이 이미 시장에 자리를 크게 잡고 있다. 또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삼성물산 출신의 전재환. 머리가 자꾸 머리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때 2003년도쯤에 프리첼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절대 강자였다. 삼성물산 출신의 전재환 CEO가 운영 이 커뮤니티 수로 이때쯤 다음 카페보다 컸다고 해요. 프리첼이 그리고 이때 유저 1,000만 명 돌파. 이 절대 강자 프리첼이 2003년도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유료화를 단행했다고 해요. 근데 커뮤니티의 유료화는 사실 익숙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게 뭐 서버 비용을 내려면은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커뮤니티 서버 운영하는 것도 유저가 1,000만 명이라면은 서버비가 엄청날 텐데 사실 아무런 이제 수익 모델이 없으면은 사실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돈을 지불하는 거에서 좀 안 익숙할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아마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잘 받아들였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스타크래프트 CDK나 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거 배틀에 들어가려고 바람의 나라 맞아. 공략책 사면은 한 달인가 60일치 그거 주고 맞아요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돈을 쓰기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근데 이 프리첼의 선택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요즘에야 커뮤니티들이 이제 광고로 먹고 살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월 이용료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2002년 2003년도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전환을 한 이후 경쟁자 1위 프리첼이 유료화를 단행을 한다. 그래서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운영자들한테만 커뮤니티 5개 정도 이용하는데 월 3,000원 정도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유료를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회원들은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야, 어? 우리 너네 무료로 한다게 해가지고 왔는데 100만 개가 넘는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갑작스러운 유료화? 사람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썩은 땅 위에 호화스러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프리치를 위해 그거를 유료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두막집, 땅 하나,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야, 유료화 한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오두막집이 나오고 땅 하나가 나오죠. 처음부터 알려주었다면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무료로 유지하세요. 마치 팔 때는 무료로 한번 해보라고 마약 같다. 마치 프리체를 공짜로 유혹을 해놓고 이제 돈 받겠다는 마약으로 비교할 정도로 프리체의 형태는 마약상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참 그 감성이 나란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막 그렇게 막 반감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첼이 이제 실수했다고 한 게 그 유료화를 이제 유저들이랑 이렇게 막 잘 이야기해가면서 천천히 유료화를 했어야 됐는데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몇 월 며칠까지 선택해. 유료화 전환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너네 데이터 없어져. 11월까지 뭐 예를 들어 뭐 11월까지 백업 안 하면은 너네 데이터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아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한 달 기간을 줬는데 야 우리 기록들과 추억들 영영 잊어버리는 것이냐. 화가 났다. 회사에 찾아가려고 했다. 화가 나긴 하겠죠. 날만하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강압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때 CEO가 이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전재환 CEO입니다. 프리첼의 CEO였어요. 프리첼의 CEO. 이게 전환을 이렇게 막 다짜고짜 선택이잖아요. 쓰거나 못 쓰거나. 그쵸. 야 근데 지금처럼 약간 이맥구매? 약간 고른 형식으로 제품을 같은 거를 조금 뭐 스킨을 판다든지 요즘 방식으로 야 그런 방식을 썼으면은 시도도 하긴 했다 하더라고요. 뭐 아바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팔고 근데 그걸로 서버 비용을 충당하기엔 너무 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3,300원 정도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삭막했다. 근데 이게 싸이월드한테는 엄청난 호재였죠. 야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경쟁사가 집단 패닉 이주 상태에 이제 돌아섰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싸이월드가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인데 프리첼이 지고 핸드폰에 이제 카메라가 달리는 시점이었어요. 한창. 아 마침 200만 화소를 지원하는 휴대전화가 출시하는 때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기가 또 좋았던 게 디카 없으면 당신은 신세대? 이제 2003년도에요. 한창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좀 제대로 찍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신종 파파라치, 디카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폰 보급, 디카 보급 이걸 또 반증하는 게 나는야 디카족 2003년도 이때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니, 아는 만큼 즐긴다. 이제 디카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할 정도로 이제 디카가 인기가 끌고 있었다. 그래서 프리첼이 이제 위태위태하고 핸드폰이 달리고 디카족이 막 생겨나고 하니까 이제 싸이월드의 회원수가 급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열풍입니다. 2004년도에요. 싸이월드 인기가 대단하다. 2001년도 이제 그 전환을 했을 때 미니홈피로 전환을 했을 때 회원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2003년도가 300만 명, 10월에 400만 명, 12월에 480만 명. 그러니까 막 몇백만 명 단위로 이제 싸이월드가 떡상한 거죠. 떡상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파도 타기. 사람들 요즘 파도 타더라. 싸이페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싸이지를 할 때 피곤하다. 어젯밤 내가 싸이지를 해서 피곤하다. 파도 타기를 했으니까 3년 만에 열풍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바로 같은 연도에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싸이월드를 이제 합병. 가격은 한 70억 정도? 안 그래도 이때쯤 네이트닷컴이라는 SK 이제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인수했는데 SK에서 이제 네이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음 네이버, 야후 이렇게 3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트가 이제 그 3강 서치 엔진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때 회원수 막 한 500만 했던 그때 싸이월드를 인수해서 유저를 늘렸다. 이게 이제 2003년도, 4년도 이때쯤이에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날개를 달았던 싸이월드를 70억에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공행진, 좋은 서비스와 좋은 회사가 만나면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일 평균 방문자 수가 400만 명, 그리고 유저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1년 만에. 우리나라 5명 중에 인구수 5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싸이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지존. 요새 좀 이런 단어 유행이었거든요. 옛날 요즘은 지존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아예 못 쓰죠. 근데 왜요? 예전 2004년도 2004년도에 유행했던 거. 뭐 바람의 날 이런 데 지존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 제 바람의 날 아이디가 지존 여걸이었어요. 지존 여걸? 네. 그때 캐릭터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좀 싸이 감성은 지존 러브레터 같은 거 나오면은 막 충지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단어가 좀 유행이었는데 뉴스에도 이제 지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고공행진이 자신감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거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나봐 배경음악 다운로드 50만 건 돌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는 사랑했나봐 브금 안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프리스타일 Y 이런 거 안 했으면 사실 안 들어왔어요. 야, 그래도 배경음악 좀 달면 투데이 좀 오를까봐 그 도토리 좀 사보려고. 아, 그 결제했어야 됐죠. 그죠. 그 몇천 원 5개 500원이었는데 500원 맞아. 한국에 500원이었다 그땐 저 학교에서 도토리도 많이 뜯겼어요. 이 형들이 형들한테? 맞아, 도토리 선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막 투투니 뭐니 하면서 저는 200원씩 뺏기던 약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도토리로 많이 이제 인사드렸죠. 저는 진짜 중학교 때 엄청 아싸였나봐요. 저도 많이 뺏겼을 때 한창 알 많이 뺏기고 저는 전화할 일, 문자할 일이 없으니까 아싸여가지고 알 뺏기고 도토리 뺏기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사랑했나봐까지는 아니고 약간 기출 변형으로 저는 너를 보내고 저는 두금이 너를 보내고였죠. 뭐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뭐 윤도현 사랑했나봐까지 다운로드 50만 건 기록 승승장구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고공행진을 해요. MSN 나와! 한번 묻자. 싸이월드가 천만 명 유저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엄청 막 뿜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천만 명 돌파. 2007년도네요. 5명 중에 한 명이 했는데 이번 이 정도면 한 3명당 한 명은 무조건 싸이월드를 한 거예요. 싸이질. 싸이월드를 하는 걸 싸이질이라고 해요. 그죠? 아, 나 오늘 좀 싸이질 좀 했네. 그래서 2007년도에 2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엄청나요. 거의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그죠? 진짜 2천만이면은 애기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게 이제 2007년도였거든요. 근데 좀 바다 건너에서 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야, 이 천조국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감히 미국판 싸이월드라더라. 그래도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미 싸이월드를 좀 따라 했더라. 근데 기능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사람들이. 이거 싸이월드 우리는 이거 99년도에 나왔는데 2003-4년도에 나오니 페이스북 보니까 기능도 별로 없더라. 지금 뭐 페이스북이 유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이월드 보여주면 놀래겠네. 아, 저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해요. 야, 싸이월드 미국에서 대박 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이런 기능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싸이월드보다 인기가 많은데 이거 가면 엄청나겠네. 페이스북을 보고 우리가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뭐야, 싸이월드 미국에서 일 한번 내나? 이게 2006년 7년도거든요. 과연 일을 낼까? 미국 젊은이들도 혹시 싸이질에 푹 빠지게 될까?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도가 이제 지나갈수록 싸이월드가 식상하다고? 점점 사람들한테 식상한 이미지로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새로운 SNS들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싸이월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넘어오면서 많이 밀렸죠. 이때는 마치 내가 싸이월드를 안 하고 페이스북을 해야 내가 약간 이때 막 페이스북 안 하면은 막 올드한 사람. 점점 싸이월드 사랑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주를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싸이월드는 2007년도, 2008년도, 9년도만 해도 야,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러 왔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 가지마, 우리도 페이스북처럼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성장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몇 천만 명씩 되기던 시기였잖아요. 페이스북이 안 되겠다. 우리도 페이스북처럼 API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좀 쫓아하는 그냥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한국에 와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꾸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주하려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가입자 5억 명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이월드랑 페이스북이랑 싸움을 이제 하는 시기였는데 사실 1억에서 2억 되고 막 3억 되고 4억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싸이월드는 프라이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폐쇄된 방식의 미니홈피였어요. 딴 사람을 글을 보려고 하다 쉽지가 않죠. 1촌. 그쵸. 1촌 해야 되는. 1촌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프렌스터와 마이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1촌 중심의 웹사이트들이었어요. 맞아요. 친구를 맺어야만 정보를 볼 수 있는.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아니더라도 구독만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정보를 트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SNS가 갑자기 훨씬 더 편하다. 공개를 표방하는 이 오픈 방식의 페이스북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폐쇄적인 SNS는 다 지는 추세고 이제 공개적인 SNS 이때 나온 게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구독만 해도 서로 친추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인기가 많아졌다. 그래서 싸이월드 안방은 못 내줘 약간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사실 힘들죠. 페이스북을 따라가기는. 싸이월드는 점점 오래된 유물
같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원조 SNS 사이트 페이스북에 이제 완전히 2011년도에 밀리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년 뒤 2014년도에는 완전히 이제 싸이월드가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열풍 뒤로 하고 2014년도에 결국 싸이월드를 주식회사 싸이월드로 분리시켜요. 싸이월드를 분사하게 됩니다. 싸이월드가 2014년도에 이제 완전 독립한다. 직원 30명 규모로 3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했던 거의 그런 싸이월드가 분리됩니다. 커뮤니케이션즈와. 이게 201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보내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의 거의 심장 기능과 비슷한 그거였는데, 방명록과 일촌평을 2015년도에 없애버립니다. 싸이월드가. 이 방명록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두 줄 정도 길지도 않게 남겨져 있어. 그러면 딴 방명록은 삭제해도 그 방명록은 안 삭제하는 그냥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싸이월드를 보내줄 준비를 하는데 흑기사 한 명이 나타나요. 잘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치 있죠? 어? 아까 그거 보이네요? 프리첼 창업자 싸이월드랑 1대1로 이 왕좌를 놓고 경쟁을 했던 프리첼 전 창업자가 싸이월드를 인수해버려요. 2000년대 초 회원수 천만 명을 자랑했던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구속이 한번 돼요. 뭐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사실만 보면은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싸이월드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2016년에 3년 전이죠. 싸이월드를 인수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상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억을 인수하는 거고 2-3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유저를 이런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엄청 싸게 인수했을 거예요. 그죠? 거의 망해가는 회사였으니까. 이런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뭐하냐. 주식을 100% 인수했네요. 맞아요. 그냥 갈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인수를 했나. 아 이 사람이 원래 프리첼을 포기하고 어디 미국에서 이제 에어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거의 예전에 유튜브와 비슷한 이제 소셜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싸이월드를 인수해서 그 2-3천만 명 유저 베이스로 이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분 되게 빠르시네요.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싸이월드를 다시 잡으니까 좋은 소식도 들려와요. 삼성도 50억을 싸이월드에 투자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도였는데 왜냐면은 2017년도에 사실 싸이월드를 인수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많아서 관리할 것도 많고 왜 이걸 인수했는지도 사람들이 사실 좀 의견이 많았어요. 왜 어떻게 이걸 인수를 했지? 뭐 하려고 인수를 했지? 망해가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근데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임금 체불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 2016년도 7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이게 2019년도 뉴스긴 한데 사실 2017년도부터 월급을 계속 못 받았다고 해요. 퇴직금 급여 모두 못 받았고 30명이 퇴사했는데 대부분 못 받았고 뭐 미지급액이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이월드를 인수했는데 사실 다시 살아나나? 약간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정도의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싸이월드에서 코인을 발행합니다. 싸이월드에서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코넛이라는 포인트가 지급돼서 싸이월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싸이월드라는 그 2-3천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갑자기 이제 ICO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이거 설마 이거를 사업을 살려보겠다는 게 아니라 딱 마지막에 이제 주식이 이제 떨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설거지하는 느낌으로 이거 ICO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싸이월드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 클릭이라는 그 백서가 나와요. 뭔가 약간 추억의 싸이월드를 계속 뭔가 물들이는 느낌이네요. 이제 클릭 이제 ICO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론이. 그래서 이 사람이 ICO를 하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아 힘들다 사실. 이거 무모하다. 내가 싸이월드 살려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도와준다. 진짜 무슨 유서 남기듯이 싸이월드를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2019년도에 쓴 거죠. 2019년 10월 11일 갑자기 이 글이 나오고 얼마 안 가서 접속 불가가 뜹니다. 싸이월드가 작년 10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폐쇄인가? 야 너네 서비스 점검 종료 공지도 안 했잖아. 접속 불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괜히 이거 인수해가지고 너가 하겠다는 뭐 에어라는 걸 해가지고 뉴스큐를 론칭하고 갑자기 싸이월드를 기반으로 뉴스큐라는 서비스를 론칭하고 갑자기 데코엔이라는 의류 사업을 인수하고 50억 가지고 월급은 안 주고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갑자기 클링을 갑자기 ICO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싸이월드를 인수했는데 사실 싸이월드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뭐
문어발식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상황도 별로 안 좋겠다. 사람들이 이제 싸이월드가 안 들어가지니까 이 코인 산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하죠. 야 뭐야, 나 코인 이거 ICO 한 지 몇 달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없어진다니 뭔 소리냐. 내 코인 어떡하냐. 싸이월드 코인 4억을 모았는데 사실 4억이 많이 모인 건 아니죠, 그죠? 5개월 만에 96% 폭락. 아무래도 싸이월드가 발행한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 3천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공신력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기대치가 있죠. 그쵸. 야, 그래서 우리 이거 코인 했는데 싸이월드 갑자기 안 들어가지면 어떡하냐. 어? 도토리에 적용한 거 우리 좋아요 할 누를 때마다 돈 준다면서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어떡하냐. 이제 싸이월드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죠? 안 들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 어떡해? 제발 추억만이라도 돌려줘라.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추억만이라도 응답하라 싸이월드, 그냥 사라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생겨요. 우리들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다. 싸이월드가 안 들어가지니까 이제 응답하라. 약간 이런. 그래서 뭐 도와준다고 여러 곳에서 나왔나봐요. 싸이월드 출신 사람이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에 대한 서비스를 100% 무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시그마 체인이에요. 싸이월드를 100% 무상으로 진행한다 하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네 3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그냥 무상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절합니다.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도. 너네 이거 ICO 하는데 그 싸이월드라는 그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너네 코인팔이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절을 해요. 싸이월드는 근데 여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격 데이터 인질이란 얘기를 해요. 데이터 파리 하는구나. 우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너 사업하는 거 계속 후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뉴스쿠, 클링 다 실패인데 우리 추억과 데이터를 지금 인질 잡고 지금 인수기업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이제 한창 미니홈피가 안 들어가질 때 인질로 잡힙니다. 2019년도 10월에 이제 도메인이 만료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벌려놓은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살려요. 만료 기한의 1년 뒤 2020년 11월까지 일단은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억 열풍이 불었어요. 살아내니까 어? 싸이월드 살아남아? 어? 갑자기 100만 명의 접속이 달합니다. 싸이월드가 한번 없어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갑자기 싸이월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죠. 싸이월드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막 기사에서 뭐만 하면은 어? 싸이월드 감성.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이제 새롭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새롭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만 하면은 싸이월드 감성. 약간 이미 오래된 SNS라는 그 도장이 찍혀있어요. 뭐만 하면은 싸이월드 감성. 또 뭐만 하면은 벤이라는 가수가 앨범이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싸이월드 표 감성 소환. 싸이월드를 이제 힘들어가지고 죽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추억 살려내 하고 살려놓으면은 또다시 이제 싸이월드 표 감성 해서 좀 죽이는 약간 도장을 찍어놓는 이미 올드하다는 서비스라고. 그냥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뒤 이번 달이죠. 사실 이제 완전히 폐업합니다. 2016년에 인수한 전재환 대표가 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직원 3명밖에 안 된대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뭐 계속 하겠다는 거야? 아까 계속 뭐 자기 미니홈피에도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아 나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폐업 의사 없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이 사람 또 데이터 인질극한다. 전재환 대표가 2002년도에 프리체를 할 때 3천원을 안 내면은 글과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 인질극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싸이월드를 인수하더니 또 데이터 인질극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추억을 가지고 투자 좀 해달라 라고는 하는데 사실 서버 업체는 서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몇십 년 동안 몇천만 명이 쓴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데이터 유지비도 엄청 비쌀 텐데 서버 측의 업체마저 연락을 무시 중이다. 그래서 싸이월드 데이터를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삭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 설마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냐 의혹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기사입니다. 서비스도 안 하고 서버비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은 말소돼 있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임금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싸이월드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악어의 눈물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추억을 위해 서비스를 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 데이터를 무상으로 유지하고 한다는 게. 그렇죠. 사실 저 해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재극 하지 말고 이제 이별 웃으면서 안녕 정도 하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싸이월드를 잘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이거 저번 주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제 진짜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 수순을 밟았는데 이제 한 달 내 투자자를 못 찾으면은 정말
종료가 선언됩니다. 요단강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투자자를 찾기가 힘들 것 같고 진짜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 10억이 이제 미지급돼 있고 마지막 근데 이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지금 개인이 백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어이가 없네. 그래서 제가 백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게 이번 주 뉴스거든요. 제가 백업 방법이 뭐 잘 알려진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게 길호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싸이월드 사진 백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2019년도에 싸이월드가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호다닥 해가지고 이제 내 추억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잘 백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데스크톱에 아마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주르륵 저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다운로드 백업을 도와줬는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서버가 작은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로 요청이 엄청 많이 가니까 이거 중단해라. 우리 서버 힘들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길호넷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막아놨는데 다시 열었네. 2020년 6월 4일날 폐업 소식이 완전히 나오고 나서 다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마지막에 있는 추억들 그대로 다 백업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저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야 이거 다운로드 옛날 감성이네. 지금 프로그램은 실행이 됐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된다 여러분. 돼요.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되는데요 이거? 추억팔이 좀 해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2011년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 싸이월드 감성. 2011년도 5월 여러분 이게 싸이월드 감성 아닙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 마치 무언가 회장님 같네요. 멋있는 표정으로. 아무튼 제 싸이월드 오랜만에 저도 이제 마지막 백업을 위해서 몇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야 이거는 꽤나 최근이에요. 11년도인가요? 2011년도. 리즈 시절 팍스 한번 보세요. 진짜 앳되다. 관종이네요 관종. 이때 2011년도쯤에는 약간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이 같이 하던 귀걸이한 거 봐. 이때 했었어야 돼. 싸이월드에 올리려면은 귀걸이 했어야 됩니다. 공대생 딱 해놓고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이런 사진을 지금 2006년도에 올린 사진들인데 제가 이런 사진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때 감성의 짤들 이런 건가? 그때 감성 짤들인가요? 저런 거 왜 올렸어요? 몰라요 저도. 고스로 달리는 게 멋있어 보였나? 좀 반항심. 이때 약간 막 유머 이런 게 막 유행. 사진 저 지금 500장 다운로드 됐어요. 우와. 이야 여러분 저거 길호네에서 한 거 사진 다운 되네요. 그때 이런 사진은 제가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싸이월드 이런 사진 올렸지?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었나요? 이런 사진이 왜 있는 거지? 누구예요? 몰라요 저도. 이게 싸이월드 감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은 왜 올라있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그냥 이게 싸이월드 감성이었어요. 싸이월드 감성. 이게 뭐예요? 몰라요. 누구예요? 먹지마 하는 거예요. 내 핫도그 먹지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카라 팬이었어요. 카라 팬. 저는 카라를 좋아했습니다. 카라 멤버예요. 야 이런 시절도 있었다. 뭐야 이거는. 아이고. 오, 카밀리아 분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김성희 팬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한 소식은 싸이월드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여러 살아났다가 죽어났다가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사라져요. 한 달 뒤면 7월에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백업 제가 방금 이제 기로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백업을 해봤는데 잘 됩니다. 저도 방금 사진 한 500장 다운받았거든요. 잘 되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클릭해놓고 조금 애가 바쁘면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디렉토리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하니까 잘 동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가져올 사진 있으면은 가져오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좀 정신없이 횡설수설 했는데 야 진짜 추억 소환 제대로 했네요 진짜.